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에 넙죽이를 능가하는 마스코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교내에 위치한 오리 연못에 살고 있는 거위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지나가도 가까이서 사진을 찍어도 평화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위들과 조금 떨어진 곳엔 오리들도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그때 갑자기 한적함을 깨고 거위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여봐. 거위가 뛰어가는 곳에 있는 의문의 남성. 거위들에게 밥을 주는 품이 하루 이틀 챙겨준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위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신지요? 이 친구 너무 좋아해.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원도 교수입니다. 제 2대 카이스트 거위 아빠라고도 불리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이광형 총장님을 뒤이어 제 2대 거위 아빠로 불리우고 있는 카이스트 허원도 교수님. 교수님은 5년 전부터 교내의 거위들을 돌보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먹이도 주며 거위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거위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한데요.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가 어릴 때부터 거위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거위를 많이 길러봤고 거위뿐만 아니라 오리까지 뭐 꽁까지 제가 길러봤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우리 현재 총장님이 부총장님이실 때 약간 좀 개인적으로 부탁도 좀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6년 차인데 입학을 했을 때부터 거위는 항상 학교에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카이스트 거위가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교수님께서는 거위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직접 그렇게 점심시간마다 거위의 밥도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항상 보면서 또 여기 건물이 바로 거위선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항상 저희도 거위를 보고 거위 상태를 좀 체크도 하고 교수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많은 추억을 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덕분일까요? 거위들도 어느새 교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금 거위가 어미가 9마리예요. 이번에 부화한 새끼 중에서 지금 다 큰 게 4마리입니다. 식구가 13마리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에는 암컷 거위 5, 수컷 거위 4, 새끼 거위 4, 이렇게 총 13마리의 거위와 3마리의 오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주는 먹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거위들.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오늘은 13마리 같이 잘 있네요. 평소에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오늘 카메라 찍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야. 계속 역시 카이스트의 마스코트가 분명하네요. 카메라를 알아보는 여유. 근데 거위랑 오리랑 안 친한 건가요? 계속 떨어져 있네요. 아, 잘 안 친해요. 예. 네. 근데 얘들이 그래도 거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야생에서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위 힘을 좀 빌고 있어요. 거위와 오리는 따로 또 같이 카이스트 캠퍼스 안에서 공생관계를 이루며 지내고 있네요. 그런데 밥 주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하는 교수님? 어디 가세요 교수님? 순식간에 연못 반대편으로 이동하더니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아하, 거위들을 부르는 것 같네요. 근데 아무리 거위 아빠라도 박수만 친다고 거위들이 올라... 오네요? 멀리서 아빠의 박수 소리를 알아채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위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줄지어서 연못을 건너는 거위 가족. 카이스트의 마스코트답게 멋진 자태를 뽐내봅니다. 무사히 연못 반대편에 있는 아빠에게 도착한 거위들. 거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보통 그냥 땅에 있는 이런 풀 같은 거 많이 먹어요. 초식성이 좀 더 가깝습니다. 육식보다는. 그래서 겨울철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땐 자기가 와서 먹이를 거의 매일 주거든요. 특히 언제 많이 주냐면은 알 낳기 직전 2월달, 3월달 많이 줍니다. 그 눈이 왔을 때는 풀이 안 보이니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가지고. 식사를 마친 거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드디어 오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걔는 꼭 떨어져. 이리 와, 올라와. 거위 형님들이 식사를 마친 것을 눈치챈 오리들도 재빠르게 다가옵니다. 이리 와. 잊지 않고 챙겨주는 교수님 덕분에 오리도 먹이를 더 챙겨 먹어봅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좀 가공이 안 된 거 이런 게 좋아요. 새우깡과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가공된 거,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소금이 많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땅에 있는 거 먹네. 자, 손에 있는 거 먹잖아, 너는. 거위의 진심인 교수님 덕분에 거위 개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거위를 어떻게든 뭐 좀 부화를 좀 잘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미 거위에게 알을 낳고 직접 부화시키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크셨다고 하네요. 2년 전 교수님은 거위 포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요. 거위가 알을 놓으면 또 이걸 보호를 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알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오리 연못이죠, 있죠? 오리 연못에 또 자그마한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거위 섬에다가 풀을 좀 다 자르지 말고 시설팀에 연락해가지고 조금 한 1m 정도 되게끔 유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위들이 가서 이제 20가지 알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인을 좀 했습니다. 그게 부화일자가 한 34일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엄마가 계속 품어줘야 되거든요.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오면 알이 식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이제 안 하게끔 제가 계속 안에다가 먹이를 공급을 했어요. 다 성공했어요. 다섯 마리가 안에 가서 전부 이제 알을 놓고 보란을 했어요.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마리가 알을 품었는데 네 마리는 30일 정도만 이렇게 알을 품다가 다 그냥 포기하고 한 마리만 이제 성공을 했는데 세 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4월 5일 날 부화를 했어요. 4월 5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좀 특별한 날에 부화한 거에 대해서 좀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노력으로 새끼 거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디 가? 네, 저하고 여기 세 마리, 여기 세 마리가 새끼예요. 그리고 아까 한 마리가 저기 네 마리, 얘가 제가 죽고 가던 거 살리네. 부화한 지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거위 새끼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 오니까 한 마리 완전히 쓰러가지고 거의 그냥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져보니까 굉장히 몸도 차갑고 했는데 빨리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기 오피스에 가지고 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제 살려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비에 젖은 새끼 거위를 손에 데리고 오셨고 이 새끼 거위를 살리기 위해서 체온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실험실 밖에 있는 박스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케이지를 만들고 창고에 있는 이런 스탠드 같은 거 최대한 구비를 해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걸 위주로 했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거위가 새끼 한 마리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건강하게 이제 모습을 찾은 거위입니다. 다음에 기억을 할게. 머리 위에 약간 검은 반점이 있고 뒤쪽 꼬리에도 검은 반점이 있어가지고 너들 계속 기억을 할게. 머리와 꼬리에 선명하게 보이는 점. 거위들이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무늬가 다른데요. 교수님은 많은 거위들을 구별하기 위해 각자 무늬의 위치를 파악해서 기억하신다고 해요. 보통의 사랑 없이는 어려운 일이겠는걸요? 제가 하는 연구는 광학윤학 혹은 바이오 이미징이 이제 저의 연구의 분야입니다. 뇌의 분자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걸 실제로 이제 봐가면서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광학윤학은 광학하고 유전학의 접목어예요. 빛으로서 유전자를 제어하는 거죠. 유전자에서 나온 단백질을
빛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이 빛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동물 세포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식물에 있는 유전자를 동물에 있는 유전자에다가 융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빛을 비추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자를 발현하는 세포가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빛을 딱 비추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걸 이제 브레인에 이제 접목을 시킨 거죠. 기억을 저장하는 세포를 빛을 딱 비추면 기억이 저장돼요. 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미 디벨롭했고 뇌과학에 이제 접목을 해서 뇌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과학융합 기술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과학융합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제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리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오리 한 마리를 보러 다리 건너편으로 이동해 볼까요? 교수님의 베프라며 제작진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오거든요. 근데 오늘 좀 먼 데가 안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불러올게요, 있으면. 가끔 무리에서 이탈하는 거위나 오리들도 있는데요. 대체 오리는 어디 있을까요? 자꾸 숨어 다녀요. 눈에 안 띄게. 여기 없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여기 없어요. 찾아도 찾아도 보이지 않는 오리 한 마리야. 또 어디 갔니? 잘 다니네요. 예예. 근데 먼 데는 안 가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과는 달리 가까운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오리. 아, 못 찾을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되겠네. 포기하신다면서 근방을 10분은 더 찾아다니신 교수님. 이제 포기하세요, 교수님. 혹시 보입니까? 네, 못 찾았어요. 그냥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다음에 2부 찍을 때. 2부 찍을 때 찍어야 되겠어요. 뚝뚝 떨어지시는 교수님. 아쉽지만 다음 기회. 여기 왔어. 여기 있네. 야, 이리 와. 네, 찾았습니다. 사실 오리는 오전부터 여기 오리 연못에 쭉 있었답니다. 이리와, 그렇게 이리와, 찾아 헤매시더니 힘들게 자, 찾은 만큼 행복도 야, 크신가 봐요. 야, 너 물에 있었구나. 야, 다른 친구들이 다 나가니까 물에 갔어. 이리와, 이리와. 아, 우리 연못에서 있는지 모르고 너 때문에 내가 한 30분에 찾았다. 어렵게 만난 오리와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교수님. 앞으로도 허은도 교수님과 거위엔 오리들의 우정을 응원하겠습니다.